드디어 오늘 4월 3일 정오 12시에 임영웅 신곡 이제 나만 믿어요가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잠시 후 12시 이제 나만 믿어요 영원히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2시 고마워사이트에서 만나요. 임영웅이 자신의 신곡 순위를 음원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모습인데요. 떨려서 휴대전화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다가 차트를 확인하고 깜짝 놀라는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영웅입니다. 야,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덕분에 벅스 2위, 멜론 6위로 진입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1위! 많이 도와주세요. 많이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임영웅 신곡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발매하자마자 세계 음원 차트 깜짝 1위라는 기사가 떴고요. 신곡을 내자마자 차트 정상 등극은 트로트로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가수 영탁은 임영웅의 신곡 인기 소식에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있는데요. 영탁 SNS에 왜 내가 다 뿌듯하다냐? 네가 바로 역사다. 이제 너만 믿을게. 이제 곱창은 임영웅에게 얻어먹으리 라는 글을 남기고 임영웅 신곡을 따라 부르는 영상을 남겼습니다. 영웅씨? 걷다가 지치면 내가 그대를 안고 어디든 갈게 이제 나 누구 믿어? 저만 믿으신다. 너만? 이제 저만 믿어. 작사가 김이나가 참여해서 최정상의 총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사가 김이나는 이젠 나만 믿어요 신곡의 가사는 임영웅의 모든 멘트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임영웅이 어머님과 자기를 지금까지 쭉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이런 말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내일 4월 4일 토요일 MBC 쇼 음악 중심에서 신곡 무대를 최초로 공개할 예정인데요. 저도 꼭 볼 생각이에요. 뭘 믿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곁에 머문 사람 임영웅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음원 사이트에서 임영웅 신곡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임영웅 신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